어이구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이야. 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현입니다. 네, 2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오늘 10월 30일부로 오늘 10월 30일부로 소집 해제를 명받았습니다. 예. 너무 홀가분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근무할 때는 팬 네. 여러분들이 네. 좀 많이 자제를 해주셔서 여기에 안 오셨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팬들이 와주신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신화 멤버들하고 연락은 많이 하셨나요? 복무하면서? 예, 복무 끝나고 네. 연락 자주 하고 지냈고요. 네. 특히 오늘 제가 소집해제를 하게 된다니까 네. 다들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부러워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고생하고 있는 앤디군하고 네. 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가장 오래 남은 민우군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네, 앤디씨가 앤디씨에게 제가 내일모레 에릭씨 소집해제를 가는데 인터뷰 가는데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네. 예,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방송에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이 말을 하면 에릭 씨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라고 꼭 대답을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예,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그럼 차기작은 그런 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포세이돈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조만간 촬영 들어가고 여러분들 내년에 TV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뵐 수 있네요. 예. 네. 예, 그동안 2년 동안 긴 시간인데 그동안 훈련소 갈 때부터 마지막으로 보고 또 2년 만에 또 다시 보는 반가운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그동안 2년 동안은 못 봤지만 앞으로 자주 보는 일 많을 겁니다. 활동 열심히 하고 또 최대한 여러분하고 그동안 못 봤던 것만큼 더 열심히 많이 보도록 노력하고 저도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